한국 축구 대표팀 새 사령 탑 후보가 외국인 지도자 7명과 국내 지도자 4명 등 총 11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새 감독 선임은 오는 5월 초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임은 아시안컵에서의 아쉬운 성적과 내부 문제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팀을 재정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후보 분에는 세뉴얼 티네쇼, 스티브 브루스, 에레브 은하르 등 해외 유명 지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홍명보, 김기동, 김학범 감독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사령탑 선임 과정은 국내외 지도자들에 대한 면담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정혜성 위원장은 선정에 있어 전술적 역량, 선수 육성 능력, 소통과 리더십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